좋아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다시 돌아온 폴아웃 뉴베가스 계속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번에 X8 실험실에 들어가서 네, 들어가서 이제 실험을 간단하게 하는 과정을 좀 진행 중이었었죠. 아이, 그래, 자빠져야지. 잠깐만, 방금 전에 멘타스를 봤던 것 같은데? 멘타스인가? 자, 일단 똥개 한 마리 빠르게 잡아버리고요. 네, 멘타스를 하나 싹 먹은 다음에 세이브를 잠시 해주고, 네, 시설 실험 단말기에서 학생 기록을 회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줄. 발레를 하고요. 응원단을 뛰고요. 가정교습 자원봉사를 뛰네요. 오. 뭐지? 생각보다 모범생인데? 여기 애들 다 완전 문제하고 막 그러지 않았나? 아, 그리고 이게 혹시, 지금 저게 되나? 업그레이드가 이게 됐는지를 잘 모르겠는데. 쭉, 당겨서, 빡, 오케이! 근데 갑자기 이건 또왜 완료가 되고 그러신데? 띠용? 네. 아, 그리고 혹시 지금, 네, 저번에 이거 게임을 할 때, 맞네. 아, 야, 이게, 예, 이것 때문에 막 저작권 클레임 들어오던데, 이게 노래 때문에 그런 게 맞네요. 이게 지금 라디오에서 틀어져서 나오던. 야, 희한하게 막 폴아웃 하는데 막 저작권 클레임이 들어왔다길래 뭔가 했는데, 그래, 너 내가 입이 좀 매웠지. 미안해, 얘들아. 자, 좋아. 내가, 그래, 관심을 좀 가져줄게. 자, 땅바닥에서 열심히 때려주고요. 네. 애들이 그 자기 얘기 안 하고, 딴 사람 얘기, 아니, 다른 얘기 해가지고 좀 삐졌나봐요. 그리고 혹시 여기서 먹을 만한 게 있나? 야, 근데 안 트니까 왜 이렇게 무서워지냐, 갑자기? 뭔가 좀 게임이 갑자기 무서워진 것 같은데? 아닌가? 네, 무서워진 거 맞죠, 지금 이거? 아이, 참, 이 새, 사람 가뜩이나, 네. 가뜩이나 겁 많은 사람한테 이래도 되는 건가? 일단은 여기는 되돌아오는 길 같으니까, 여기에서 위쪽으로 올라가 봅시다. 여기가 아마 계단일 거예요. 네, 제 기억이 맞으면. 아, 맞네요. 자, 계단일 거고요. 문을 열자마자 개한 마리가 반겨줄 겁, 아닌가? 이 문을 열자마자 개한 마리가 안 반겨주나? 그래, 뭐 일단 폭탑 통제 시스템 쉽다니까 금방 될 거예요. 베리어 워닝, 베가스 오프닝 이미징. 자, 오케이, 찍어서 맞췄네요. 워닝, 노 타겟팅 데이터. 네, 뭐야 이게. 뭐 어쨌든, 자, 그리고 업적도 하나 깼어요. 25개를 해킹하라는 간단한 업적도 하나 깼고요. 여긴 챙길 거 없던 거 확인했었고, 어디 보자. 우리 똥강아지가 어디 있을까? 자, 여기 있었네, 우리 똥강아지. 캬! 오케이. 아, 아니, 안 오케이였구나. 네, 애가 그거 되게 맷집이 좋네요. 그래, 넌 그냥 작업 안 하는 게나 도와주는 거요. 자, 이제 마지막 단말기를 한번 회수해 봅시다. 징계 기록. 네, 뭘 많이 했다네요? 자, 그럼 이제, 어우! 어우, 깜짝이야. 갑자기 눈앞으로 날아오니까 무서웠잖아. 아야! 짜잔! 2단계 실험을 완료했습니다. 근데 레벨업 했다며? 잠깐만, 야, 레벨업 했다며?
됐네요. 약간 늦게 됐구나. 난또 갑자기 레벨업이 안 되는 줄 알았지. 일단 이거 하나 찍고요. 그다음에 격투 쪽 위주로 좀 찍고 있었고 남은 거네 개를 총기? 에너지 무기? 오케이, 총기. 총기 쪽에 좀 투자를 해주는 걸로 할게요. 어디? 자, 레벨업을 일단 했으니까 빠른 저장을 좀 해주고요. 여기에서 나가긴 해야 될 건데. 야, 그 와중에 방금 전에 여기 해제를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새 또 생겼네요. 자,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전에 다 정리를 한번 했어가지고, 네, 따로 막 뭐, 몬스터가 있고 뭐 그러진 않을 겁니다. 조심스럽게 내려가 주면은, 근데 진짜 별게 없네? 웬일이야? 허허. 그 다음에 X8, 여기 계집문이 하나 필요한데, 저기 있어야 저기 열수 있어가지고. 이거 되게 애매하네요? 저거를 내가 어디서 구하는 거였더라? 내 기억이 맞으면은 전에 저거를 분명히 열어봤던 적이 있던 걸로 기억하는데. 여기 스팀팩 있었구나! 아이, 난 몰랐지. 자신이 꼭 기억해둘 것. 이건 또 뭐야? 거주지 재건설 지역 안을 사이버독이 그거 묻었다? 저거, 완전 큰 사이버독 그거 얘기네요? 잠시만요. 시설 데이터 회수 이거 아닌가? 발전 테스트 재개해야 되는 거 아니야? 원래는 이거 끝낸 다음에 추가 과정이 하나 더 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뭐야. 우와! 우와! 사이버독이랑 싸운다! 와! 짱쎄! 네, 일단 이용을 해먹었으니 남은 건 토사구팽 뿐이죠. 자. 적절히 잘 때려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이거 하는 게좀 불편하니까 5번, 7번, 얘는 일단 7번에 등록을 하고 이미터는 네, 8번에 등록을 하는데 잠깐만 있어 보세요. 네, 택배가 와서 잠깐 받으러 갔다 왔습니다. 자, 일단 등록은 완료했으니 뿅. 이거 라드웨이였구나. 모르핀도 있네. 라드엑스도 있잖아. 와, 세상에. 야, 내가 이런 걸다 놓치고 있었다니. 내 파밍 실력이 많이 죽었네요. 안 하는 동안에. 허허. 자, 우리 똥개, 나 봐, 안 봤니? 오케이, 봤지? 촤! 이렇게 저 세상으로 좀 보내주고, 좀 미안한 얘기긴 한데, 내 사람 막 몰라드는데 이거 가만둘 수 없잖아요. 자. 촤! 근데 도대체 얘네는 어디서 튀어나오는 걸까요, 맨날? 무슨 어디, 뭐, 유전자 복제시설 같은 게 있어가지고, 막, 걔를 찍어내고 그러나? 근데 그것도 또 자원 없이는 안될 텐데. 참, 알다가도 모를 동네예요, 여기는. 일단 이건 아닌 것 같아 보이고, 여기 하나죠, 여기 하나. 자, 스케줄표를 일단 회수했고요. 이쪽으로 가서 도서관 밖에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저 문을 여는 게 잠깐만 이걸 야 이거 포탑인데? 포탑이잖아. 잠깐 나가봐. 이렇게 되면은 이쪽으로 들어가서 포탑을 좀더 네, 잘 때려잡아보는 걸로 할게요. 자, 일단 포탑 통제 시스템을 좀 건드려 봅시다. 오케이! 한번! 아이, 5분의 1인데 이걸 또 찍어서 맞추네요. 역시. 이럴 때도 있어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었냐? 야, 이거 뭐야 이게.
네, 여기 있네요, 일단. 어쨌든 때려잡을 건다 때려잡았고, 튕기나 했는데 안 튕겼고 다행히. 어디 학생 기록을 다시 한번 해소해 봅시다. 오레오가 일단 기록을 받았고요. 라이브러리 쪽에서 뿅, 톡, 와. 아, 이게 에너지 무기로 적을 죽이는 판정이 나는구나. 네. 몰랐었는데, 저게, 저렇게, 저런 식으로, 이거, 그, 소닉 이미터로, 피스, 그, 포스 필드를 해제해가지고, 저걸 낙사시키는 것도 에너지 무기로 죽이는 판정이 나네요. 뭐, 일단, 그렇게, 굳이 뭐, 알아야 될 만한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긴 하다만은. 자, 문에 꼈니? 아이고, 문에 껴불었네, 어쩌니. 아이, 뭐, 어쩌겠어, 맞아야지. 네, 문에서 비비고 있다가 문을 여니까 문에 밀려가지고 싹 벽에 껴버렸네요. 네. 자, 프로텍토 봇은 그렇게 무섭지 않아요. 오케이, 잡아뜨렸으면은 거의 피가 안딸수 있죠. 뭘 남아있어, 성공 때리면서. 그런 소리 하면 씨알이라도 맥힐 것 같아? 아이고, 맞다. 자, 일단 테스트는 완료를 했는데, 어우, 이게 좀 아픈데. 내가 그 기록을 아직 안 읽은 상태는 아닌데, 분명히 읽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마지막 테스트가 있어야 되는데, 분명히. 희한하네. 이거 뭐, 따로 뭐가 더 필요한가? 여기서 뭐 챙길 게 있나? 여기 있는 건 그냥 병뚜껑 정도고, 단말기는 이미 읽어서 필요가 없고, 철제 상자에도 지금 챙길 거 없고. 어허, 그냥, 일단 소닉 이미터 업그레이드는 다 끝났으니까. 그냥 진행 안 하고 나가든가 해야 되나? 굳이 막 이게 찾을 필요는 없긴 하거든요. X12 요거. 사이버독, 보험수락. 오케이, 오케이. 네, 따로 뜨는 거 없는 거 보면은, 예, 저거 안 읽어가지고 안 뜨는 건 아닌 것 같긴 하죠. 일단 매그넘탄 두 개랑. 네, 딴건 별거 없네요. 매그넘탄 17발. 일단 이거랑 308탄. 이것을 어찌해야 될고. 발전 테스트까지는 일단 완료를 한 상황이고, 거주 사이버덕 도구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막 그런 게 없고, 신발장 설마 여기다가 내 넣어놓는 게 말이 안 되긴 하죠? 열쇠를 바로 옆에다가 넣어놨을 리는 없긴 하니까. 근데 이게 다 끝내고는 싶은데, 저게, 아, 열쇠 위치를 모르겠으니 미쳐버리겠네. 그냥 여기에 있는 거는 별로 얘기도 아니었잖아요. 네. 여기는 실험시설 그거였고. 네, 저건 또다 모아놓으면 재활용이 되죠? 근데 여긴 또왜 관짝이 있냐? 야, 무슨 관을 하나 갖다 놨어? 저거는 방금 전에 털었던 거니까 상관없고. 탄 챙겼던 걸로 보이고요. 아, 일단, 네, 다못 끝낸 게좀 찜찜하긴 한데, 그냥 좀 진행을 할게요. 아이, 진짜, 저것도 뭐야, 이씨.
그거 끝낼 거면 좀 나중에 이따 끝냅시다, 아저씨! 터졌나? 어, 잠깐만, 내가 터지겠다. 야, 야, 뭔 놈을 딜 이렇게 쎄. 어우, 진짜. 자, 자폭했고요. 자폭하고요. 자, 회피! 자, 기둥을 엄폐 삼아서 세이브를 좀 하고. 야, 이씨, 눈에 맞았어. 아, 진짜. 어우, 기분 되게 더럽게 하네. 좋아, 자빠졌구만. 네, 얘네가 마지막에 무조건 터져서 좀 도망을 쳐 있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자, 아니 정확히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필요가 있어요. 네, 어쨌든 아, 잘 살아 돌아왔고요. 어, 여기는 안 가봤. 아, 야, 여기로 들어가는 건가? 넌 또 뭐세요, 아저씨? 아니, 되게 아프게 때리시는구나, 이 아저씨. 아, 여기다 여기. 아, 그래, 기억났어 나. 아, 그래, 여기서 그거 하는 거였지. 아, 맞다. 일단 너 좀 죽어있고,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제 기억이 맞으면은 그것도 아마 하나 있긴 했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 자, 일단 스팀팩을 하나 만들고요. 여기가 아니었나? 뭐 일단 자, 여기에서 뭘 할 수 있냐 하면 일단 신발장을 잠깐 열게요. 매그넘 탄을 간단하게 챙기고요. 세이브를 잠깐 하고, 자, 유전자 조합 단말 시설 단말기를 한번 건드려 보겠습니다. 생체 기계적 유전자 조합 교체 이런 게 있는데 일단 로보마이트와 로봇을 한번 합성해 볼게요. 미라클 퓨전을 하면은 짜잔. Awake. 네, 애가 정신을 좀 못 차리고 있는데. 잠깐만 일단. 예. 뭐야? 뭐야 저거? 설마 내 손으로 때려잡아야 되냐? 이게 원래 처리하는 게 뜨는데? 뭐야? 뭐야? 지가 알아서 터지네? 엥? 자, 일단 좀 불안정했나 봐요 합성이. 예, 그래가지고 일단 청소를 잠깐 하고요. 로보마이트와 로봇을, 뭐야. 아, 다른 시설에서 그걸 가져와야 되나? 네, 이러면 결과 자체는 똑같죠. 이러면 또 골치 아프네. 아, 진짜. 아, 이것도 어디서 챙겨와야 된다는 얘기 아니야. 일단 다시 터져봐요, 아저씨. 아니, 빨리 터지라고. 아이고, 되게 시간 오래 끄네. 자, 일단 이러면은 여기에서 그 조합하는 거를 좀 찾아와야 되거든요. 네, 제 기억이 맞으면 아마 그래야 됐던 것 같은데. 아, 이건 또 어디서 찾냐. 아우, 공략 보고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돼. 아니, 그냥 제낄까요? 네. 아니, 근데 이거랑 이거 여기 엔딩에서 나오는 거랑 약간 관련이 있어가지고 그거 좀 보고 싶어서. 아, 저거 코드를 찾아야 되는데. 어디 없나? 지금 퀘스트 마커로 뜨지 않을까요? 퀘스트 마커 한번 찾아볼게요. X8 우리 열쇠를 찾아라. 오케이, 일단 이거 먼저 한번 진행을 해봅시다. 마커를 좀 따라가 볼게요. 여기에서 막 헤매기만 할게 아니라. 이게 바깥쪽으로 나갔어야 됐죠? 아마 제 기억이 맞으면. 근데 도대체 어디다가 짱바가 났길래 여기 바깥으로 나가가지고 우리 열쇠를 찾아야 되는 거야? 아이, 진짜! 야, 이 개 같은 놈들아. 자, 난 도망간다, 이것들아. 잘 있어라. 나중에 다시 만나자, 들어온 놈들. 저건 또 뭐야, 이 똥강해지 놈 저거. 근데 시설 안에 있는 애들보다 약하다, 다행. 자!
X7B 붐 타운드 타겟팅 존. 뭐야 여기다가 무슨 핵실험이라도 한 게 문제가 아니고 튕긴 것 같죠? 네. 잠깐만요. 일단은 마우스를 바깥으로 좀. 자, 다시 돌아왔습니다. 일단 좀 뛰어갈게요. 네, 아우, 야, 이게, 어우, 네. 네, 생각해보니까 입구에 나왔을 때 빠른 저장된 지점으로 돌아온다는 걸 잠깐 깜빡하고 있었네요. 아, 야, 야, 등 맞았어. 아파, 아파, 아파. 아, 제발 좀 그만해, 얘들아. 나랑 원수진 거 아니잖아. 야, 그래, 넌 좀 맞아야겠다. 아이씨. 나 진짜. 좀 적당히 해야 될 거 아니야, 이 똥강아지야. 아니, 왜 남을 앞길을 막고 달려. 잠깐만. 뭐 맞은겨. 야, 걔가 세다, 야. 걔가 되게 세네? 너 뭐 하는 놈이야? 야, 얘가 그냥 넉백이 있구나, 얘도. 와, 되게 무서운 애들이네. 자, 일단, 네. 도주에 얼추 성공한 것 같아요. 근데 일단 피폭지대라서 빨리 좀 벗어나겠습니다. 네, 방사능을 계속 뭐 어떻게 처먹처먹하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자, 도망을 좀 가고요. 이게 실험 데이터를 이제 찾아야 되거든요. 뭔데 반대쪽에 있으세요? 너무한 거 아니십니까 이거? 아니 뭔데 반대쪽에 있어? 이거 맵이 아마 작다고 쳐도 여기. 아 참나 진짜. 자, 일단 튕김 현상에 좀 대비를 해서, 네. 아, 빠르게 꾸준히 세이브를 하면서 천천히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뭐 일단 제가 좀 멀다고 얘기를 하긴 했는데 맵이 작아서 그렇게 멀진 않을 거예요. 네. 가는 게 좀 짜증나서 그렇지. 그래, 저런 애들이 있어가지고 좀 짜증날 수 있긴 하거든요. 야, 너네 뭐 원하니? 왜 그래, 그 화끈하게. 그래, 25mm 그레네이드 가자. 또 뭐야, 나 총소. 뭐야? 야, 뭔데 죽냐? 뭐였지? 아니 무슨, 야, 대물 저격총이라도 들고 있던 놈이 있었나? 내 캐릭이 이렇게 약한 캐릭은 아닌데? 자, 일단 이거 총 바꿔들고 사주경계. 네, 일단 여기는 뭐 크게 문제 안 돼요. 살금살금 좀 다가가 볼게요. 네, 더 없죠? 일단 지금 생각을 했던 게 그 친구들이 좀 있어가지고 툭뿡뿡. 근데 쟤네는 뭔데 DT가 저렇게 높냐? 죽을 때도 안 됐냐 친구야? 아, 무슨 여덟 발을 쳐먹어 놓고서 안 죽질 않아 애가. 아주 그냥 불사신이야, 불사신. 어딨냐, 한 놈 더. 있어야 될 텐데. 자. 이렇게까지 해주고, 일단 6번을 잠깐 꺼내서. 자! 떨어져, 임마! 아니, 무기 떨구든가! 야, 사탄총 쏘지 마. 오케이. 흥분해서 좀 잠깐 머리를 터트린 것 같은. 네, 괜찮을 거라 믿을게요. 네. 에이, 뭐, 좋은 데 갔겠죠? 자, 일단은, 시체 하나가 더 있거든요? 얘도 좋은 꼴은 못 보고 죽었네요. 네. 시체가 아주, 무슨 걸레짝이 돼 있냐? 네, 근데 유탄에 좀 얻어맞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현상이긴 하죠, 아무래도. 5번이 이거였구나. 6번이 전투곤봉, 7번이 이거, 4번, 3번. 뭐야, 4, 3번 어디 갔어? 근데 얘네 되게 많다. 와, 이거 좀 적당히 있으면 안 되나? 아하. 잠깐만. 아, 이게, 뒤골치 아파지게 생겼네, 이거. 아, 나 이 중간에, 이러면 좀 덜 골치 아프겠네요? 자, 25mm 따위는, 장난이었다, 이거 사! 근데 네 발이나 쳐맞아야 되네? 뿡. 아, 참, 왜 이렇게 화력이 안 좋아, 이거. 서브머신 건 쓰네요, 이 친구는.
야, 장비가 꽤 괜찮네. 몸통의 직격. 자, 4번을 들어서 훅. 오케이. 너도 10mm 쓰니? 어, 10mm 쓰네요. 네. 뭐 서브머신 건 좋죠. 연사력도 좋고, 예, 탄당비가 좀 심한 것만 빼면 다 괜찮은데, 어차피 그 AI 친구들은 무한탄을 쓰기 때문에 상관은 없을 건데, 넌 씨야, 야, 욕할 뻔했다. 어우 씨, 아이, 야, 너는 뭐냐, 이거 사, 잠깐만. 자, 우리 매너겜 할까? 매너겜. 그래, 매너겜. 자, 친구. 오케이. 1대1. 어, 좋아. 매너겜. 우리 좋아하지. 야, 울지 마. 이빨 쓰는 거 반칙이야. 야, 너도 추억으로 싸워. 오케이. 휴. 아, 깜짝 놀랬잖아. 어우, 나이트 스토커가 딜이 너무 세서 진짜 한두 번 물리면 훅 죽거든요. 네, 아우, 엄청 쫄았네요. 네. 거기다가 애들이 워낙에 갑자기 튀어나오다 보니까, 28발 정도 있죠. 하이 BS 말고 하이 익스플로시브로 바꾸고요. 자, 아, 위험이다. 아이, 진짜 왜 하필 쟤네야? 어디로 오니? 자, 어디 올 거니? 여기니? 여기 말고 없는 것 같은데? 차! 그래, 나도 불구가 됐지만 너희도 아플 거야. 좋아, 그걸로 됐어. 네, 좋아. 자, 얘들아, 도끼 맛 좀 보자. 오케이. 아, 처리 완료. 편안해졌다. 가는 길이 되게 험난하네요. 아, 진짜 이거 왜 이렇게 힘들지? 아, 어, 뭐야 저거? 아, 로봇이구나. 자, 로봇 친구를 위해 준비한, 어, 아니, 어, 어, 아, 네, 이게 그 Y17 정신통제 슈트입니다. 아, 아마 전전편이었나 그때 기록 읽다가 나왔을 것 텐데, 얘가 제 기억이 맞으면은, 이게 제 기억이 맞으면은, 네, 이게 그, 원래는 전쟁터에서 부상자를 막 끌고, 무슨 부상자가 다치면은 저 슈트가 착용자 정신을 막 어떻게 해가지고, 네, 대신 좀 전장에서 탈출시키려는 목적으로 만들었는데, 나중 가니까 안에 있던 사람이 죽었든 말았든 간에 그냥 슈트가 움직이면서 싸우는 게 낫다는 웬 정신나간 생각을 해가지고, 네. 우와! 죽는 줄 알았네! 네, 나이트 스토커가 이렇게 위험합니다, 여러분! 나이트 스토커를 상대할 땐 조심하시는 게 좋은데, 야, 꼈어! 아, 잘못된 곳으로 들어갔네요? 네. 괜찮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이브를 괜찮은데 해놨을 거예요. 자. 근데 안 괜찮은데 돼 있으면 어떡하냐? 어, 여기면은 정신통제 슈트 막 만났을 때 거기죠? 어. 여기에서 이쪽으로 갔을 때였나? 네, 여기 맞죠. 여기로 갔을 때 만났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 이러면은 데인줄에 이런 거는 쟤네가 빨라서 크게 효과는 없을 거고요. 플라즈마 마인, 펄스 폭탄, 야, 라이어트 샷건. 괜찮은 거 없나? 그냥 이거 써야 될라나? 네. 그리고 지금 잠깐 생각이 난 건데, 어, 제 기억이 맞으면은 아마 제가 그 수리 키트를 좀 가지고 있던 걸로 기억을 하긴 하거든요? 아닌가? 아니구나. 오케이. 하긴 그래. 수리 키트가 있었으면 이걸 이렇게 냅둬 쓸 리가 없긴 하죠. 자, 일단 은신이에요. 조심스럽게 다가가 볼래요. 수류탄이나 한번 떨어뜨려 볼래요. 자, 여기까지 은신이에요. 괜찮아요? 아니, 왜 여기야, 이 쌍! 괜찮아요, 때렸어. 어, 뭐야, 너 어디가? 야, 어디가? 나 준비하고 있었단 말이야. 좋아, 그래. DP 없는 놈들한텐 이게 짱이지. 자. 얘들아, 물지마. 아파. 근데 너도 아프냐, 이거 사. 자, 오케이. 자, 일단 복수를 한 놈한테 했어요.
계속 꺼라! 오케이, 오케이. 안 맞았다. 게임이 참 힘들어요, 그죠? 위험이야? 아씨, 한 마리 또 있어. 아, 그래, 그래. 어, 그래. 그때 많긴 했지? 어, 그래, 얘들아. 아, 진짜, 아, 물렸어! 좋아. 은신, 정리 다 됐네요. 아, 됐다. 아이고, 가는 길이 아주 천길이구만. X66, 뭐야, 이게. 아, 아니야, 아니야, 느려. 네, 당황할 필요는 없었네요, 이거는. 자, 일단 X13번 시설까지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로봇들을 만날 거예요. 네, 그래서 양성자 여기도끼를 좀 들 겁니다. 여기가, 오, 근데 되게 미래적으로 생겼다, 여기. 이거 바닥 봐요. 야, 좋네. 자, 일단, 시설에 들어왔으니까, 아이고.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끊어서, 네, 다음 편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편에서 만나요.